안녕하세요. 이번에 23반을 가는데 내신 부교재 자료를 모은다. 정보를 알려달라 하는 거고요. 23반에서는 이제 뭐 전형적인 그 주장하는 바, 뭐 이 형태예요. 전형적인 주장하는 바인데 주장하는 바 같으면 밑에를 본다 해도 그 괜찮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문장에서 나오는 거 같지는 않고 우선 이제 선택지를 보고 밑에를 본다 치면 나옵니다. 그냥 한번 가볼까요? 미적 발전이라는 것은 take place, 생겨난다는 게 발생한다는 거. insecure setting, 안전한 환경에서요. 세팅이라는 것이 free of competition은 error였지만 그러니까 무엇이 없는 곳이냐 하면은 경쟁이 없고 어른들의 판단이죠. 경쟁과 어른들의 판단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미적 발전이라는 것은 생겨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가 돼야 돼? 미술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스스로 미적 감각을 기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간섭이 없어야 되니까, 그죠? 간섭이 없는 상태니까 이리 가야 되겠죠, 그죠? 3번에 아동 미술 교육은 다른 과목 통합, 과목 통합 얘기는 아니고요. 창의성 관련된 미적 감각도 포함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뭘 포함해야 된다 얘기는 아니고, 우선은 남겨놓는 거는 가능해지죠. 미술 교육은 감상보다 창작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간섭이 없어야 된다 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들이 이제 미적 감각이 생겨나는데 어떤 경우에 생겨나냐면 secure setting 해서 당연히 안전한 환경이겠죠. 근데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야? 이것이 없는 환경.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보자면 이거 자체가 그냥 빈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빈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5에서부터 내려가 봅시다. Children sometimes see and say things to please adults. 애들이 이따금씩은 말을 하고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말을 합니다. 어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결국 어른들의 취향에 어른들이 기뻐할 만한 것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죠. 선생님들은 반드시 알아차려야 되죠. 디스라는 얘기는 애들의 이런 습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And power. 그리고 여기서 power라는 얘기는 영향력이라고 보면 돼요. It implies. 여기서 it이라는 것도 이 위 내용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암시하는 어떤 영향력과 이렇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내신으로 간다 치면 this는 뭐게, is는 뭐게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위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teachers will prefer their children see. 여기서 prefer 다음에 their children see 해서 여기서 같은 경우 prefer 자체가 that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주고요. 선생들 어떤 순간 prefer 선호하는 선생들이죠. 대디아를 선호하는 선생들은 뭐를 선호냐면 애들이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죠. As they themselves do. 그래 여기서 같은 경우는 see beauty as 뭐 하듯입니다. 여기서는 뭐 하듯이 그들이 어른들이죠. 어른들인 그들 자신들이 보듯이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 이 do는 이 see를 봤습니다. do. 그리고 여기에 이 아는 결국 뭐를 봤냐 하면은 이놈이 주어였을 때 이게 지금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놈이 주어였을 때 이게 동사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미를 보는 거예요. 어른들인 그들이 선생인 그들이 보는 것처럼 애들이 미를 보기를 바라는 선생들은 anad encouraging 이렇게 나오죠. anad encouraging sense of aesthetic in children. 애들에게 있어서 이 미에 대한 감각을 자극해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Anad encouraging 이 부분을 빈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라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는 이 부분이 더 좋긴 하지만 이 부분도 빈칸이 가능하다 하는 거. 가능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도 일단 신경을 써라 하는 겁니다. 제아 포스터링. 그러면 이게 아니면 어쩌는 거냐. 그럼 부정적인 영향이 나게 되니까 제아 포스터링 유니포머티 앤 오비디언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가능해지죠. 그들은 이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획일화와 획일화를 촉진시키고 또 뭐 복종만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했으면은 not encouraging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이 not encouraging 된다면은 이거를 낫을 빼버리면 이건 discouraging 이렇게 고치는 게 가능하죠. 학교에서 이제 심하게 변형을 시킨다 했을 때 이런 경우 그리고 여기서 uniformity라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obedience, obedience냐 disobedience냐 그럼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어휘 형태로 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고쳐버린 상태에서 약간 변화를
준다든가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요. 자, 뒤로 갑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거 얘기했던 거나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 이건 대동사라는 거 알아야 되고 이건 복수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밑에서 다른 좋은 것들이 나온다 그런다면은 문법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문법 얘기는 않겠지만은 Only children who choose 그 Only children 단지 애들이죠. 이런 애들입니다. Who choose and evaluate for themselves 그래서 선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입니다. 이거 자체는 이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달리 쓴다 치면 on 뒤에 on이에요. on 뒤에 on 스스로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는 애들만이 can truly develop their own aesthetic taste 그들 자신의 미적 취향입니다. 미적 취향을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for themselves 이 자체는 중요해요. for themselves 스스로 이러는 애들만이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뭐 빈칸을 한다든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Just becoming literate is a basic goal of education. 뭐 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literacy라는 건 읽고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고 쓰는 능력. 그래서 become 이형식 동사에서 ly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literate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읽고 쓰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교육의 목표듯이 one of key goals of all creative early child program 여기서 같은 경우도 주어는 이게 되고요. 이게 지금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중에 하나죠. 핵심. 모든 창의적인 초기 아동의 아동과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의 중요한 목표 둘 중 하나는 is 이렇게 나요. is to help. 뭐 하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young children. 그래서 help가 준 사역 등에서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하는 거. 애들이 아 여기가 아니라 young children에서 develop가 뒤에 있죠. 여기에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하는 거. 애들이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능력을, 말을 자유롭게 할 능력이죠. 자기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예술에 관한 아이디어나 감정이나 태도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말을.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도 단어는 자유스럽게 표현하려 개념이죠. 자유스럽게 말할 기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Each child has a right to personal choice of beauty. 이 각각의 애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인데 이 퍼스널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하는 미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좀 이제 경이로움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할 그 권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aesthetic development take place. insecure setting. 이 미적 이 발전이라는 것은 일어나죠. 안전한 환경에서요. 무엇이 없는 free of competition. 이 free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free라는 것이 결국 자유롭다 그래서 지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내 마음대로 for themselves 스스로라는 표현과 이 부분이 같이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빈칸은 이게 가능한 거고 이 부분은 반대로 놓는 것이 가능한 거고 이것도 반대로 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위에서는 문법 얘기를 했지만 밑에서는 문법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다 해도 뭐 엉뚱한 가지고 낸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어디 가지고 내겠어요. 그러니까 빈칸이나 이 부분을 주의를 해라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인사를 해놓고 이제 망설이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있나? 다른 거 뭐 있나? 해서 어차피 문법이고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게 없어요. 뭐 문법 얘기한 거고 그렇습니다. 참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안 나오니까 무관한 문장 이런 데면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애들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자, 뒤로 갑니다.